곡은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넬슨 도르마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였습니다. 네, 지금 노코프에서 배우 유혜진 씨를 만나봅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유혜진입니다. 굉장한 새로운 면모를 보이시면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계세요. 라디오 때문에? 그렇죠. 자, 바로 하시네요. 저희 SBS 음악 FM 네. 아름다운 당신에게 일주일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 네. 굉장히 놀라운 반응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도대체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냐? 네. 이 촌스러운 목소리는 도대체 누구냐? 알고 보니 유혜진이다. 굉장히 예, 예. 안정되게 진행을 잘하신다. 아, 매력적이다. 아, 예. 뭐 되게 우려를 했었는데 왜냐면은 제가 게스트로는 어디를 가봤어도 네. 직접 진행 라디오를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진행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했었고 겁나기도 했었고요. 네. 생방송이니까 그러니까 뭐 영화 같은 경우는 바로 뭐 대사를 뭐 잘못했거나 이러면은 바로 수정해 갖고 다시 NG 하고서 다시 찍을 수 있지만 라이브로 되니까 거기다가 더군다나 그 곡 이름도 너무 클래식이니까. 생소하고요. 네. 클래식이니까. 네. 네, 그리고 또 뭐 작곡한 분들 왜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졌는지 길기도 하고요. 길기도 네. 하고요. 그게 제일 힘들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네, 워낙 그 PD님이나 작가분들이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제 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DJ 그 라디오를 좋아하니까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클래식 DJ로서 이제 일주일 살아보셨는데 네네. 연기의 연장일 수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네. 일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한 어떤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아주 신선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친구들 만나면은 요즘 계속 얘기거리가 계속 아. 그 방송국에서 그 오늘 방송했던 얘기 뭐 그런 얘기를 계속 그 안주 삼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저한테 진짜 신선한 경험인 것 같아요. 친구분들이 수준이 높으신데요. 저희 SBS 음악 FM을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아 이제 슬슬 네. 예, 그 클래식이나 이런 접할 나이쯤이 됐어요. 다들.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부유하지 못해가지고 그 다들 집에 저녁 먹어라 하면 집에 들어가서 밥 먹으면서 TV 보고 뭐 그리고 9시 뉴스 전에 빨리 자 뭐 이럴 때 네. 예, 뭐. 만화영화 보고 막 그런 시간에 저는 집에 라디오뿐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영향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 특히 되게 지금도 기억나는 부분이 되게 허름한 집에서 비 오는 날 이렇게 빗소리가 들릴 정도의 지붕이었거든요. 그런 데에서 배를 깔고 이렇게 학교 갔다 와서 초등학교 때요. 갔다 와서 이렇게 이만한 라디오, 이만한 그 건전지가 달려있는 그 고무줄로 띵띵 묶은 거 네.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빗소리인지 음악소리인지 막 모를 정도로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되게 납니다. 그래갖고 저한테는 아주 라디오는 너무 특별한 진짜 심심하면 켜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울적해도 키고 아니면 기뻐도 키고 그리고 저희는 이동하는 시간이 또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켜놓으면은 항상 좋은 음악 들려주고 그리고 또 귀찮으면 그냥 바로 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정말 그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제 감성이 좀 아날로그적인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라디오 하면 아 디지털이다라는 것보다 아날로그적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냥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엄마 아, 그 남의 집에 이제 TV를 보러 가면은 엄마 그 무릎을 베고서 이렇게 누워서 저는 잠들고 엄마는 그 막 연속극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뭐야 아, 브라운관 속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그렇게 부러워했었어요 엄마가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도피처 같은 곳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엄마한테는 현실에서 순간이나마 저들의 삶이 되게 부러워하셨어요. 맨날 아, 저 사람들은 맨날 저렇게 웃고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이 얘기를 저렇게 엄마 이렇게 그 이렇게 품에 이렇게 누워갖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졸더라도 이렇게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눈 떠갖고 보면은 김혜자 선생님이 막 뭐 하고 계시고. 예, 그런 영향이 슬슬 이렇게 되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행이에요. 예, 그 저한테 주는 이렇게 약간 보너스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냥 그 항상 있는 장소에서 계속 있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좀 고여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어디 저를 정말 모르는 그런 곳에 가서 그렇게 있으면은 저를 되게 잠시나마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시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동안 너무 이렇게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빠져서 생활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인색해지기도 하고 좀 이상하게 나이 먹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여행을 가면은 그 잠시나마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수 있어서 여행을 되게 많이 좋아하고 웬만하면 가려고 하죠. 연기란 뭐 제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음악은? 음악은 제가 살아가는데 표현하면 좀 그런가? 때로는 뭐 군것질 뭐 거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때로는 영양제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자, 일주일간의 짧은 시간 네. 저희 음악 FM에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DJ를 해주셨고 또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맺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연기하시는 거 저희는 언제나 팬의 입장으로 응원해드리고 격려해드릴 테니까 더 멋지게 파이팅하고 나가시기를 네,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라봅니다. 네, 네, 어쨌든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